빅스비에서 별대리를 부르시면 바로 그냥 내가 있는 곳까지 모시러 옵니다. 아 근데 이게 뭐가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네. 빅히트 이제 나도 여기 참여했는데 내가 막 선전하려니까 쑥스럽긴 쑥스러워. 그런데 네. 요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어제 연준에서 만장일치로 금리 네네네. 동결하고 내년에 오히려 금리를 내리지 않고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도표가 나왔잖아요. 네. 네? 어쨌든. 근데 여기 보면 5G에 관련해서 저희가 쓰던 그 5G가 뭐 5세대 통신이 아니라 다섯 가지 G로 대변되는 네. 이 상징어를 저희가 5G로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이던스 체인지예요. 가이던스 체인지가 뭐냐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기조의 변화 이 얘기거든. 근데 세 명이 세 분이 저를 포함한 세 사람의 어떤 이 가이던스 체인지에 대한 의견이 참 달라요. 근데 저는 무슨 입장이냐면 아 연준의 입장이 상당히 드라이해. 어제 최경희 뉴스쇼에도 그런 얘기했거든요. 경제쇼에도 네. 미국 연준의 어떤 그 내년의 금리 정책이라는 게 네. 시장의 기대를 상당히 누그러뜨리는 상당히 건조하고 드라이한 그런 정책 기조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네. 시기적으로 대선도 있고 또 미국 경제에 대한 시각 그걸 넘어서 연준 위원들의 어떤 야 이게 우리 통화정책 하는 기관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것들 내부적인 어떤 그런 악유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상당히 시장에서 아 알았어 우리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 이런 류의 스탠스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네.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빅히트를 통해서 네. 그런 가이던스의 변화도 한번 그 내용도 재미있게 읽어보시고요. 참 우리 채팅창에 재밌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곽도기님을 불러보죠. 하이 곽스비 오늘 종목 좀 추천해줘. 아니 종목 추천 안 하는 거 알려서 그래. 아, 너무 재밌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의 종목을 알고 싶으면 인터넷을 뒤지면 나옵니다. 네 계속 업데이트 됩니까 실시간? 네, 그럼 실시간이 아니고 네. 제가 좋게 생각하고 탐방한 기업들에 대한 보고들을 저 그냥 제 일기 삼아 올리고 있어요. 네. 네 오늘 이번에 저 책 얘기하셔서 제가 다 공짜로 주셔가지고 다 읽었잖아요. 네. 독후감을 제가 하기로 했으니. 저 책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아, 이번에 그렇습니까? 이번에 되게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면 세 명의 입장이 다 틀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0년의 전망이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다 틀렸다는 건 아니고 아니 다 다르다. 시작도 안 했는데 다 달라. 다 달라서 2020년 도대체 사람들이 지금 예상 못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각자 입장에 다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2020년 어제도 뭐 저녁에 융단 폭격 한번 당하셨더라고요. 어제 저녁에요. 네, 네 그 저녁 그 라이브에서 네. 그 주원 실장님이라는 현대경제연구원에 네. 오신 분이 내년에 아무것도 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그래서 더 이상 방송이 제가 보기엔 방송 분량보다 한 30%는 짧게 끝난 것 같더라고요. 금방 끝나더라고요. 더 이상 물어볼 말이 없어. 사회를 혼성으로 봤는데도 그래? 아니 어제요. 말문이 다 막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내년 지금 그렇게 어렵습니까? 네. 그렇게 뭐지? 예? 그럼 내년에 뭐 어디 외국으로 좀 나갈까요? 안 돼요. 뭐 그런 식이었어요 네네. 방송이. 네. 단답형으로 다 해서 거의 이제 진행자들 멘붕에 빠뜨렸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케인스를 좋게 본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투자의 잼뱅이들입니다. 투자에 성공을 못 해요. 네. 근데 케인스만 투자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야,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하고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경제학자로서 성공한 게 아니고 경제학자로 투자자로 변신을 했다는 거죠. 네. 경제학자들이 왜 자꾸 실패를 하는가 제가 관찰을 해봤어요. 왜 도대체 경제학자들은 실패? 오히려 의사나 뭐 행정학교 교수나 이런 분들은 잘 돼요. 근데 그거 안 돼요. 왜 그런가 봤더니 동태적인 상황들을 정태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사건을 사진으로 정밀 촬영을 해상도 높게 촬영을 해서 그거를 계속 보고 있어요. 현실은 지나가고 있어요. 동영상으로 찍어야 되는. 예, 예.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미 현실은 대응하고 반응하면서 가는 거죠. 네. 어제 우리가 이제 자전거 이야기를 하면서 연준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다에 대한 시나리오를 짰었잖아요. 네. 근데 역시나 오늘 그 내용의 단면을 보여줬습니다. 핵심, 어제 얘기했던 연준의 핵심 사항들은 도대체 뭐냐? 물가 상승이 생각보다 상당히 꽤 일어나지 않는 한 쉽사리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어제 연준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네. 이걸 뒤집어 보면 이번에 달리는 자전거 지난번보다는 조금 늦게 잡을게라고 저는 읽혀졌어요. 아, 그래? 예, 자전거 이제 다시 경기가 회복되면서 달리기 시작했잖아요. 네. 작년도도 이 정도면 과속이 걱정된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막는 것 중에 하나가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을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속이 되면 안 되니까 잡은 거죠. 잡아챘는데 잘 갈 줄 알고 속도만 줄이려고 잡아챘더니 자빠졌어.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관찰은 하겠으나 네. 너무 빨리 잡아당기진 않겠다라고 읽으셨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연말 점도표가 한 1.6% 정도에 찍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는 웬만해선 금리 동결 1년 가겠다라는 얘기고 그 사이에 웬만큼 우리를 자극하지 않는 한 우리는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보여준 거예요. 네. 정말 심할 정도로 자극하지 않나. 그리고 게다가 연말에 대선이라서 움직일 수도 없어요. 네네네. 방향 한번 타가지고 예를 들어 가속도가 붙었어. 자전거가 내리막길 내리막길을 가면 가속이 되듯이 경기가 상승 턴을 하면서 가속이 붙어. 근데 금리를 올려야 돼. 근데 대선이 있어. 네. 못 올릴 수도 있죠. 근데 경기가 못 낮출 수도 있잖아요. 안 좋아지면. 네. 안 좋아지면 낮출 수도 있죠.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그거 아니에요. 네. 어제 그 못 올릴 수도 있는 거는 좋다는 얘기니까. 네. 네. 그 경제학자들이 보는데 보시니까 그 부동산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뭘 네. 해야 될까? 그러니까 부동산이 좋아 보여. 이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제가 계속 금리를 잘 확인하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원래 약한 때부터 주식하고 또 주식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면요. 자산 가격이 급등할 때 항상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봉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면 네. 고점 징후, 그다음 음봉 사이즈가 크게 나타나고 이게 음봉에서는 이제 거래가 확 줄면 이제 끝이 그렇죠. 난다. 근데 고점에서는 흥분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게 모든 자산 가격에서 그래요. 참어 아니야 이거 고점이야 참어 이러다가 마지막에 그 참던 사람이 어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돼. 하고 흥분하거든요. 바짝 달아올라서 가격 묻지마로 주문을 넣게 되면 그때 이제 고점이 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주택 가격이 30대들이 제일 많이 산다 그러더라고요. 30대들이 제가 계속 그 자본 시장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탑 오브 탑이 뭐냐면 돈의 전체적인 총량입니다. 그 시장에 들어오는 돈의 총량. 우리가 방송을 시작한 이후 굉장히 어려웠던 게 연준의 자산이 쪽쪽쪽쪽 계속 빠져서 그렇잖아요. 네. 2018년 이래로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연준의 자산이 쪽쪽쪽쪽 빠져서 그래요. 2018년에 계속 밑으로 다운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뭐 어제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레포를 해주는 게 그 저거 뭐야 양적 완화는 아니냐. 근데 사실 저는 양적 저는 오준영 팀장의 말을 오건영 팀장의 네. 말이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 별 그 자산 시장 입장에서는 뭐냐면 총량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방향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좀 안심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네. 물론 미국 시장 기준이긴 하지만 계속 말씀드렸던 게 유동성의 총량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한국 시장으로 와서 주택 시장으로 넘겨서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30대가 투자하는 그 부동산은 제 판단에 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자산가들이 집안 자식들이에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대출이 나올 데가 없어요. 그죠? 네. 하나 남았습니다. 단위농협 대출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단위농협 대출 남아서 좀 해줘요? 네, 좀 해주는 건 아는데 만약에 그것까지 막히면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지금 좀 피해간 쪽이 법인 쪽이거든요. 법인 쪽. 네. 예, 법인 쪽 양도차익이나 이런 것들 등등에 대한 틈이 있어요. 네네. 정책적으로 그게 바뀔 수 없을까요? 그것도 막을 것이다. 그것도 안 바뀔까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 그분이 얘기하신 게 아 이게 경제학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지금 단위 농협으로 가신다고 난리 났습니다. 단위 농협 달려 가시겠다. 가세요. 가시면 이제 막차 쌀집 그 어떻게 쌀집 좀 한번 쳐주세요. 진짜 가능한지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좀 막은 것 같고 네, 농협 중앙에는 막혔고 아 그럼요. 네. 은행인데 거기는. 네. 네. 근데 이제 지역별로 네. 있는 그 단위 농협들에서는 네. 아직 좀 열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거 그거 얼마 대출도 많이 안 해준대잖아요. 잘. 네. 어쨌든 금리도 비싸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드디어 연준은 저희들의 예상 정도 수준에서
브레이크를 밟는데 인내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 브레이크를 밟는데 인내하겠다. 예,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냐면 인플레이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기 전에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역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네네. 전에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오름세를 보여야 하고 자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올라야 하고 네. 두 번째 지속해야 한다. 아 상당히 오른 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그렇죠. 네. 이거는 정말 야 안 하겠다는 얘기다. 저는 이걸 들으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이제 마지막 하나의 단추가 남았구나. 이제 마지막 자산시장 이 불리시안의 네. 입장에서 이 마지막 단추가 하나가 남았구나. 이제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이 어느 정도로 나올 것이냐. 지금 시장에서는 뭐 뻔한 얘기 아니냐, 별거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직접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네. 연준 돈 좀 풀어주고 있죠. 그럼 연준께서 이렇게 인내력을 발휘해 주시겠다고 얘기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유럽, 유럽 계속 빵꾸를 낸 유럽, 유럽이 어떻게 될 거냐인데 유럽에서조차 이제는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통화 정책 하고 있으니까 재정 정책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일본은 돈 안 풀었습니까? 일본 지금 일본 은행 자산도 사상 최고예요. 네, 돈 풀었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축국이라는 국가들이 다 모두 한쪽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이제 직접 현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진다. 편해요? 편안해진다. 아니 나 한번 진짜 심각하게 여쭤볼게요. 네. 금리를 동결하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 혹은 선거 전에 금리 변화가 없을 거라는 게 마음이 편해요? 저요? 네. 저는 뭐 지금 자산 저는... 연준 자산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았고 제 생각이 이렇게 다르네. 네. 네. 우리 김프로님은 저는 이 연준의 그 금리 동결과 내년에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겠다라는 어떤 이런 뉘앙스의 어떤 저 성명이나 발언이 저는 상당히 싸한데. 아 싸합니까? 네. 사실 금리 낮춘 게 올해 하반기에 세 번 낮춘 거예요 연달아. 네. 네. 근데 이게 이 기조가 그럼 완성됐다고 보시나요? 이게 미국 그 S&P가 지금 사상 최고가치고 뭐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뭐 금리 낮출 때 거기서 완전히 이탈해가지고 그렇게 보시나? 난 조금 다른데. 아 네. 오늘 아침 굉장히 재밌네요. 이제 네. 한번 해보자는. 그죠? 네. 자 이제 이거 아예 네. 아니다 이거. 정말에 대해서 네. 실물 경제 입장에서는 네. 저는 김프로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물 경제 입장. 실물 경제 입장에서는 이거 그렇게 네. 좋아할 뉴스 아니다. 네.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저는 이제 자산 시장이 참여하는 자잖아요. 네네. 직접 시장 그 금융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뭐냐면 네. 연준은 하방에 있어서는 열어놨고 금리에 있어서 하방은 네. 열어놨지만 상방은 닫았다는 얘기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연준의 이 말을 해석해 보자면 네, 밑으로는 갈 수도 있지만 위로는 네. 안 간다. 경기 나빠져서 만약에 네. 미중무역 계속 싸워갖고 그냥 개싸움 나고 그래서 난장판 나서 중국 경기 정말 휘청휘청 해가지고 문제를 피드백이 대목임이 나오면 거긴 반응해주겠죠. 하지만 예, 반응해서 밑으로는 반응해주겠다는 거죠. 그동안의 태도를 보고. 그러니까 이게 예. 저 이 현업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아전인수야. 아전인수. 아니 이게 뭐 위로는 막아놓고 점도표상 일단 높여놨잖아요. 올해보다 내년이 예. 1.6% 정도 네. 수준인데요. 아니 내년 점도표가 네. 올해보다 높잖아. 네. 그거 어떻게 막아놓은 거야 위를? 지금 1.5에서 1.75잖아요. 예. 네. 그게 어떻게 높인 거예요? 아니 올해 점도표보다 내년 네. 점도표가 0.25 높잖아요. 1.6이? 네, 1.6이 조금 높지. 1.6인데 네. 지금 시장 실세가 내가 볼 때 오히려 날 하방을 막은 것 같이 보이는데. 아 그래요? 네. 자 상방이 막혔는지 하방이 막혔는지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방 막혔다 1번, 하방 막혔다 2번으로. 네. 한번 어쨌든 뭐 박 부장 네. 얘기를 들어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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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뭐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보고서 이제 마지막 유로존까지만 협조를 해주고 네. 그러면은 이제 정리는 되는데. 결국 이제 말씀하셨던 글로벌 경기 동향인데 글로벌 네. 경기 동향은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너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된다. 근데 이 부분마저 해결되면 와 완전 고속도로에서 기름 넣어준 격이네. 뭐 이런 그래요? 느낌이 드는 거죠. 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단박에 안 끝나겠죠. 이것까지는
역시나 트럼프도 그렇고 질질 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최소한 최소의 스몰 딜은 하더라도 뒤쪽으로 가면은 계속 그 좀 다른 문제로 또 네. 불협화음을 낼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무리는 중국의 금융시장 그다음에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헤비한 문제라서 네. 중국도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해서 지금도 농산물 그렇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딱 분기마다 정해서 스케줄표 짜놓고 네. 다음 분기는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10% 언더로 떨어져야 된다. 계속해서 너희들이 수입을 해야 된다. 도장 네. 찍어라. 서류 사인해라. 뭐 이런 정도를 갖고 나오니까 네.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지금 중국이. 그래서 근데 여기서 금융까지 열어라?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부분 불협화음은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 가게 되면 봉합은 하되 뭐라 그럴까 꺼주만 붙이고 상처를 그냥 다음번에 다시 치료하시죠. 네. 뭐 이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계속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그 유럽이 돈 풀고 네. 미국도 이렇게 이 상태 유지하고 네. 일본도 돈 풀고 이러면 우리는 확실히 좋아집니까? 우리는 왜냐면 미국 돈 풀어도 네. 우리 별로 안 좋아졌잖아요. 우리는 네. 세계 경제 그 무역의 바로미터 국가예요. 네. 우리가 내수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GDP에서 뭐 보면 그 C 소비자 그다음에 I 투자 그다음에 기업 G 그다음에 수출입 X Y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수출입 비중이 제일 커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비중이 좀 약한 거죠. 다른 네. 비중이 좀 커져야 돼요. 안 그렇고 지금처럼 수출입 비중이 압도적으로 GDP에서 크게 되면 세계 흔들린다. 세계 무역 동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저 셀렉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역 동향이 살아있는 쪽은 이게 올해 네. 나중에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2019년도가 얼마나 극명한 장이었냐면은 네. 일반 투자자들한테 너무 어려웠고 그다음에 그 인덱스 투자자들한테는 재앙적인 한 해였어요. 올해가. 먹을 줄 알고 마음에 안심이 돼서 상반기 한 3월 4월 달에 인덱스 투자를 한 사람들은 네. 지금 울고 있거든요. 한국 시장 인덱스? 예, 한국 시장 네. 인덱스. 8월 달에 그 대봉변을 당했고. 네. 예, 예, 그랬는데 네. 근데 반대로 섹터별 투자를 한 사람들은 올해 뭐 왜 이렇게 얼마나 좋았는데 그래 이런 얘기. 올해처럼 돈 먹기 좋은 적이 어디 있어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19년도가 정말 그 극단적으로 차별화된 장세였어요. 물론 뭐 2012년부터 뭐 차화정 장세 등등 해가지고 차별화 안 된 적이 없는데 이 차별화된 건 뭐냐면 네. 국내가 고루고루게 온돌방이 말이죠. 완전 온돌 문화죠. 아랫목만 뜨겁고 윗목은 차가워. 그런 문화가 지금 이게 산업이 고루고루 발전된 게 아니라서 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거기 핵심 요인이 무역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이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그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미국의 상황, 금융 상황, 뭐 유럽의 금융 상황과는 조금 괴리된 19년의 흐름들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시장이 미국을 따라가고 유럽을 따라가게 되면 모두가 그때는 초보자도 행복한 시장이 올 수 있어요. 네, 네. 투자 초보자들도. 근데 만약에 이 미중 무역이 질질 끌면서 가면 19년의 연장판이 20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감안하셔야 된다. 일단 최소한 1, 2분기는 네. 그걸 감안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미국 시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소폭 강세를 보여줬고 역시나 금리물은 떨어지면서 채권 강세도 나타났는데 채권 강세폭이 뭐 그렇게 크냐? 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 S&P는 0.29%가 상승한 3141.63, 다우는 0.11%가 상승한 27911.30, 나스닥은 0.44% 상승한 8654.05, 러셀 2000은 0.1% 상승한 1630.50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유럽 시장도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무엇보다 달러 지수가 유로 지수와 함께 달러 지수는 많이 떨어졌고 유로 지수는 조금 올랐습니다. 많이는 아닌데 최근에 비해서는 네. 0.3% 정도 달러는 떨어지고 유로는 강세였기 때문에 오랜만에 조금 눈에 띄는 정도의 등락폭을 기록을 한 상황이고요. 원화는 1990원에서 1989원 65전으로 매우 소폭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금리물들은 미국 10년물은 3.8BP가 떨어지면서 1.8이 깨진 1.793%, 미국 2년도 3.7% 떨어졌고 30년물 2.7% 떨어졌고 3개월물은 0.5BP가 올랐어요. 네. 퍼센트가 아니고 BP입니다. 죄송합니다. 0.5BP가 올랐습니다. 네. 베이시스 포인트는 아시죠? 0.00을 1베이스.
네. 0.01을 1베이스라고 합니다. 지금 BP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베이시스 포인트. 화내. 아니 이런 걸로 지금 시간 우리가 낭비해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시청자가 지금 3,500명 가까이 들어와 계세요. 아, 죄송합니다. 어떻게 네. 하실 겁니까 지금? 아 죄송합니다. BP를 지금 설. 아이고 답답하시다 진짜. 자 각성하겠습니다. 네. 다음 거 빨리 소개하세요. 네. 박부장님. 네. 우리 정포라가 이 정도예요. 아시겠어요? 네.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이게 문제라는 거지 지금. BP 다른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요? 아, 빨리 넘어가세요. 네. 금값은 0.76%가 올라서 네. 1479.30WTI는 재고가 생각보다 엄청 많게 나타나면서 네. 휘발유 원유 재고, 아 정제유 재고가 예상보다 훨씬 많은 500만 배럴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서 네. 0.73% 떨어졌는데 그 재고 양비에서는 별로 안 떨어졌어요. 요즘 WTI들 슬슬 오르고 또 하나. 네. 구리가 6천 달러 이상으로 올라 영국 기준입니다. 아, 구리 또 올랐어요. 네, 0.86%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요거 네. 굉장히 바로미터죠. 중국 경기에 굉장한 바로미터. 옛날에는 구리값만 봐라 막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었어요. 네, 그래서 중국 경제의 바로미터였는데 슬슬슬 올라와요. 그리고 오늘 하루는 원자재 가격들이 대체적으로 철강 쪽, 니켈, 뭐 아이언 뭐 이런 쪽은 네. 대체적으로 조금 좋았습니다. 상하이는 0.24% 올랐고 보베스파 0.16, 필라델피아 반도체 신고가 냈습니다. 2.23% 더 올랐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79%나 올랐습니다. 어이구. 네, 많이 올랐고 네. 뭐 다른 것도 기술주들 다 전반적으로 조금씩 오르는 흐름 보여줬는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쪽 반도체 얘기를 하면 또 야, TSMC가 내년도에 연간 기준으로 5%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삼성의 분발을 요청하겠습니다. 물론 자기도 잘하고 싶겠죠. 요청을 한다고요 지금? 네, 제가 삼성의 분발을 요청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게 삼성이라는데. 네. 어쨌든 요청을 하신다. 네. 네. 여기서 지금 요청하시는 거죠? 아, 자존심 상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퀄컴이 뭐라고 했냐면 고난이 공정, 즉 초미세 공정은 TSMC로 조금 덜 어려운 거는 삼성에게로. 이렇게 얘기했어. 아 자존심 상하네 이거. 자존심 상하죠. 파운드리는 FMC 저 뭐야? FMC가 TSMC. 네, 약자가 너무 많아. 아니 FMC에 대해 지금 강박이 있어서 네. 한번 해보자는 말이야. 내가 좀 맞췄거든. 아 진짜 박 부장 진짜 끝나고 잠깐 봅시다. 근데 어쨌든 네. 아니 그 파운드리는 저기 TSMC가 형이잖아. 형제죠. 형제. 완전 형이잖아. 형제죠. 아 그리고 그걸 가지고 빡 좀 자존심 상해. 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분석한 걸 또 약간 말씀드리는데 왜 그럼 도대체 TSMC면 이렇게 연락이 좋냐. 삼성도 반도체 회사인데 네. 뭐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비트그로스 증가와 더불어 시간은 우리 편이다. 네. 그러나 생각보다 인내심을 가져라. 라고 반도체 투자자한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네. 반도체 애널들이 모두 된다고 했지만 2019년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갔잖아. 안 되고 주가는 살짝 올랐지만 근데 내년도는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약이다. 네, 시간이 약이다. 왜냐하면 비트그로스는 감소하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니 즉 네. 소요량 메모리의 메모컬 뭐라 그러지? 메모리 용량의 소요량은 계속 증가하니 역사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20%씩 증가하니 비트그로스라고 네, 비트그로스라고 그러죠. 네. 그것을 내년 연말까지 또 20% 이상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공장이 꽉 찬다. 삼성과 하이닉스의 공장이 꽉 찬다라는 것이죠. 그럼 재고는 다 없어진다. 이번에는 진짜다. 2020년은 네, 가짜 아니다. 아니 비트그로스는 맨날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설비 투자를 안 했잖아요 대신에 설비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장을 꽉 채울 것이다라는. 원래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가벼운 케이스예요. 난다긴다 하는 전문가들이 다 틀렸어. 아 이번에는 괜태. 일단 뭐 여기 다 틀려버렸기 때문에 네. 얼마 부담 없어. 아 갑자기 가벼운 인사가 됐네 제가. 아 부담 없다니까. 두 분 이러다가 저 주먹 다짐 한번 하시겠는데. 저도 생각 많이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 네. 근데 이제 제가 드리려고 했던 건 이 얘기가 아니고 네. 한국의 투자자분을 위해 드린 거고 네. 이제 반도체 공정 흐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반도체? 지금 엔테나 쇼티지가 나고 막 그러니까 네.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누구한테 먼저 맡기냐? 뭐 제가 그랬지만 앞차 뒤차 있으면 비메모리가 앞차고 메모리가 뒤차다 이런 네. 표현을 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말이 빨라지네. TSMC한테 먼저 가죠. 그죠? 그 물건을 설계해가지고 던져주죠. 그렇겠죠. 야 만들어줘. 네.
그러면 얘네가 만들어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비메모리가 주로 주력이지 비메모리가. 네. 메모리는 정해진 회사들이 다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얘네가 나오고 나면 이제 메모리가 이제 붙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먹이 사슬상 먼저 터져요. 그러니까 2019년에 TSMC가 엄청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에는 이제 삼성이 좋을 때가 오고 있는데 네. 논리적인 규결 그 논리적인 전개는 비트그룹스가 증가하는데 설비 투자가 안 됐으니 내년에 공장이 꽉 차서 그게 이제 언제인지 저도 몰라. 근데 연말 아무리 봐도 연말은 될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 편이다. 네. 예, 근데 연초에 터질 건지는 장담 못하니 인내심을 가져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 우리 곽 부장을 순서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뭘요? 저 아저씨가 내가 보니까 40분 노이로즈 걸려가지고 후반부에 좀 약했거든. 출근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시간 이렇게 여유 있으니까 뭐 뿜는데 오늘 보니까. 아, 어떻게? 괜히 개긴 것 같으네요. 오늘. 계속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계속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기쁜 아주 오셨죠? 좋아, 파이팅 좋아, 네. 아주 좋아. 네. 자, 어떻게 오늘 이제 내용 네. 다 전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네. 뭐 미국 시장은 이제 오늘 아무도 별로 관심 안 가는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을 내일 한번 잘 지켜보자. 네, 네. 네 그 내년도 상반, 그 다음에 미중 무역까지만 하면 황금 마차가 이제 들어온다. 근데 황금 마차까지 기대하지 말자라는 네. 게 제 생각이에요. 황금 마차는 기대하지 말고 적절하게 좋은 수준에서만 보자. 네, 알겠습니다. 황금 마차에 별거 없어요. 옛날에 그 PX 저 차가 황금 마차 아니야. 네? GOP 들어가 있어. 아, 또 군대 얘기 나왔어. 또 군대. 들어가. 황금 마차 문 열면은 거기 솔직히 얘기해서. 자, 곽동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별거 없습니다. 황금 마차.